마왕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서부로 가요? 북부로 한 번 더 가? 북부 한 번 더 가죠. 좋아요. 북부 한 번 더 가고 다음번엔 또 서부로 가든지 합시다. 네. 다음 턴에는 서부로 가서 용 죽일까? 아, 돈이 너무 없다. 미치겠다. 네. 미용실 가죠. 돈 셔틀 와라니 고맙습니다. 그래, 돈 셔틀이 왜 안 오지? 돈 셔틀이 와야 되는데. 수학제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인과를 줄이라고? 인과를 줄이려면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부해야 돼? 교회 노노노? 네, 교회 노노노. 이번엔 서부 가라고? 알겠습니다. 서부 사막지대. 그 다음에 휴식 가면 될까? 업보를 어떻게 줄이지? 교회 가면 인과 떨어진대. 교회 가. 그 다음에 서부 사막지대. 고! 그 돈 셔틀 내가 너무, 저번에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봐. 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왜 자꾸 찾아오질 않지? 아, 마을 가서 기부하라고? 아, 그래요. 요 인과 떨어졌는데? 인과가 저 업보 아니야? 자, 갑시다. 고고. 입구 지키는 드래곤 쓰러트리라고? 이거 쓰러트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허여, 귀여운 아가씨, 산책 중인가? 헤헤헤헤. 아,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너무 예뻐서 흐뭇해서 웃고 있었던 거야. 티양님 고맙습니다. 재수없지만 착한 분이야. 또 왔군. 통행료 200진은 가져왔나? 싸울죠. 싸워볼게요. 불법으로 관문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용 같으니 용자의 장녀인 내가 퇴치해주겠다. 어리석은 인근, 인간 나부랭이가 용에게 이기리라 생각하나? 혼쭐을 내주마.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야,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완전. 야, 내가 이런 놈한테 내가 200골드씩 주고 다녔네. 아씨. 아, 나 용주제의 개집이 같은 녀석이네. 몇 살이야? 16세다! 야! 야, 임마! 나보다도 연애였네! 용은 몇백 년전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끄러, 아줌마! 어린 용도 있다고! 뭐야, 건방지게지리? 자, 비켜! 이 꿀밤이나 먹으라고! 진짜! 안으로 들어갈 거야! 갔다. 좋았어. 야, 완전 됐네. 아, 589 올걸. 589 왔었으면 또 얻었을 텐데. 돈 많이 얻었을 거죠? 네. 숨는다. 자, 멍청한 용은 뒷팔을 눈치지 못하고 갔대죠? 또 할아버지 만나러 왔죠? 오, 잘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귀엽구만! 자, 용돈을 주마. 고마워요. 용돈 받았어. 좋아. 이번에는 날 건드리지 않았죠? 네. 은퇴용. 나중에 저 16살짜리 애가 찾아온다고? 아, 정말? 거절해야 되는데. 근데 용이랑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반인 반용 아니야. 그러면 되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일로도 한번 가볼까? 자, 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 펜던트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아, 얘는 귀여운 애죠? 아, 거절. 오케이. 아, 10,000원 준다고? 오, 쩐다. 미리미리 좀 해놓을 걸 그랬어. 저렇게 약한 줄 알았으면. 얘는 숨어줘. 왠지 무서워 보여. 자, 잘 숨는다 이제, 왠지. 여기서 캠프 치고 자라고 그랬죠? 근데 안 될 걸, 펜던트가 없어서. 디파가 캠프를 정리하자 어디서인가 왁자지껄하는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디파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하!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곳에 인간 여자아이가 있구만. 악마! 데빌! 하하! 이 몸이야말로 마왕 루시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지 말라고. 오늘은 즐거운 술자리다. 그래도 한잔하겠는가? 악마의 술은 마실 수 없어요. 기다가는 미성년자인걸요? 좋아, 그 기세를 보아. 이 몸에 힘을 주도록 하지. 어떤 힘이 필요한가? 뭐해요? 뭐해? 기품으로 받을까? 매력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력으로 받을까? 헬보이네. 체력? 체력으로 받을까? 받지 말라고?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된대. 받아도 된다고? 오케이. 받아야 돼. 기품으로. 신앙심만. 딱 좋다. 신앙심을 가져가네. 좋아.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것 때문에 온 거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나의 선택의 기록.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지금 방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었어요. 내 인생의 기록에 섰었어. 받을까 말까. 뭐야. 동굴 바깥으로 쫓겨났다. 또 자라고? 대신 인과가 올라간다고? 이거 돈 내면 되죠 뭐. 이제는 없네. 또 잡았자. 없죠 아무것도? 숨어줘요.
아, 매주 갈 수 있으니까 노가다가 해도 된다고? 아, 근데 뭐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신앙? 아, 용은 강하고 무섭다고 얘가 말도 했네. 자기야 잘자님 고맙습니다. 아, 얘다. 얘 거지 같은 앤데. 좋아요.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아, 여기. 우리가 저번에 여기 가려다가 못 갔죠? 아니구나.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아, 거지 같아. 개뿔 아무것도 없네. 어, 남부도 한번 가봐요. 남부는 뭐가 있어? 밀림인가? 겁나 심심함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밑에 상자 있었어? 그거 먹었을걸, 내가? 아, 남부는 늪이에요. 남부는 개고, 거긴 뭐 특별한 뭔가 있나요? 밑에 상자 있어요. 그래요. 그거 먹었죠? 그저 먹고 왔어, 아까 전에. 호진님 고맙습니다. 요정 다가와에 가면은 그 감수성만 계속 올라가던데. 자, 오아시스. 감수성. 됐어. 277 됐고. 이제 어차피 돌아갈 시간 다 됐어요. 솔로몬님 고맙습니다. 납치범도 있다고? 아, 남부는 잡템을 많이 준다고요? 어, 돌아왔네요. 네. 어, 누구야? 아, 뭐야? 에,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용자님 따님은 되게 계신가? 아, 당신은 아가씨의 친구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녀석아, 정신 차리거라! 집사씨, 나는 아가씨의 친구라네. 용의 유족에 있는 늙은 용이 찾아왔다고 말하면 알 것이야. 아, 이게 그 늙은 용이네. 아, 그 늙은 용이네, 그죠? 어. 에? 용의 유족? 그럼 당신은 드래곤 그랜드파더? 잘 알고 있구만. 그녀의 아버지와는 막역한 사이라네. 큐브 손님인가요? 누구시더라? 누님! 저랑 결혼해주시겠어요? 뭐야 이 녀석은! 안돼. 아, 아가씨 날쌔. 용의 유족에 있는 늘다리 용이야. 오늘은 이 젊은이가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중매차 왔지. 아, 용의 유족이? 아니, 혹시 그 은큼한 나이 먹은 용? 은큼하더니 그랜드파더, 누님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안 그런가, 아가씨? 글쎄요. 오랜만입니다. 저번에는 신뢰가 많았어요. 저는 유족의 관문에 있었던 그 용인데 기억하시나요? 아, 그 건방진 녀석? 아,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집에 자러 갔는데 잠잘 때마다 누님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자꾸 툭툭 튀어나와서 멈출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부탁입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어? 사랑만 있다면 종족의 차이 따위한 필요 없다고요.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지금 이게 남 솔로들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네. 아하, 오랜만이군 용자여. 아가씨를 우리 젊은이에게 줄 순 없겠나. 지참금으로 만 골드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나니만. 어떻게 해요? 용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왕자보다? 왕자 솔직히 그거, 아니 왕자 솔직히 지금 우리까지 지금까지 만난 거 보면은 맨날 매년 1월에 만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날건달 같아. 날백수라고 하는 일도 없이 맨날 공원 돌아다니다가 나랑 얘기 좀 하다가. 아, 거절해. 아, 어쩔 수 없지. 아, 프린세스 메이커니까. 아, 젠장아. 아, 안 되겠구만. 돈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자, 포기하고 유족으로 돌아가자꾸나, 예이야. 누님의 마음은요?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남자니까요. 포기할게요. 당신의 남은 인생 축복의 빛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쿨하다. 잘 말했다. 남자답구나. 그럼 안녕이다, 용자여. 아가씨, 또 용의 유족에 놀러 오렴. 깊은 몰랐다. 돈은 안 주잖아? 돈은 안 주네? 젠장할. 세이브를 딴 데다 해야겠구나. 호티님 고맙습니다. 5월 30일. 엔딩 얼마 안 남았죠? 불안해요. 기품 400 돌파. 444 기품. 아, 뭔가 좀 불길한 숫자인데? 아, 돈은 줬어요? 돈 1000골드 밖에 없는데? 돈을 안 주네. 이거 리파인이라서 안 주나봐요. 받아야 주나봐. 세이브하고 생각해보라고? 아니, 그건 나중에 또 이거 여행 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해보죠. 인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 가요? 기부해. 인과 내리러 가요. 자, 9월 24일이 생일이에요. 9월 24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생일이죠. 엔딩입니다. 아, 9월 14일이 생일. 지금 우리가 모자란 게 뭐가 있을까요? 감수성일까요? 교회에서 일하면 또 인과 떨어진대요. 인과 빵 만들게요. 교회에서 일하고 서울 올라가 한 번 더 가면 되죠.
기품 오르면 기부 있는다고? 알겠습니다. 인가 내리러 갈게요. 구황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오! 인맥 9 올랐다! 어, 구황이 갑자기 많이 주네? 아, 여름에 바캉스도 한번 가고.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어떻게 벌써...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살짝만 눌러주시고,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아, 그래. 너의 세탁은 정평이 나 있지. 하지만 공부 얘기는 여전히 안 해주는구나. 우리 딸 도대체 몇 년 후가 돼야지 아빠한테 성적표 공개를 해줄 거니? 신학 내리러 갑시다. 오케이. 지금 스트레스 35. 교회 시키고. 아, 옷 바꾸라고? 아, 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매력도 400 넘었죠? 매력도 400 넘었죠? 아, 도덕성 300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자연과학 하라고? 네. 신학 너무 높아요. 자연과학. 아, 돈 없어 죽겠는데. 아, 미장원 먼저. 감성도 300 높아야 될 것 같아. 300 올려야 될 것 같아. 자연과학. 그 다음에 체력 낮아요? 네. 체력 좀 이따 한꺼번에 올리자. 바캉스 다음 달. 어, 교회 기부로 인가 없애라고? 아, 귀찮다. 그냥 교회에서 한번 일하자. 됐어. 저거 한꺼번에 깎으면 되니까 그냥 쿨하게 교회에서 한번 일하고 끝내고 자연과학 가리키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갑시다. 검도 팔고 기부? 네. 신앙 좀 이따 내리면 되지 뭐. 인가 깔끔하게 없애고요. 신앙 내리고 검 팔고 주지 않는다. 자, H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고마워요. 자, 해바라기가 폈다. 좋습니다. 검 팔고 마지막 바캉스를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나도 빨리 엔딩 보고 싶어. 미치겠어 지금. 무기 해제. 수녀 안 돼요. 아, 수녀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이걸로는 수녀 절대 안 돼. 동방 외날건 팔고요. 어, 아르바이트생이네. 귀엽다. 처자 여기서 자주 일하나? 내가 용잔데 내가. 그래, 아, 고맙긴. 야, 내가 고맙지. 반가웠네 처자. 됐어. 왕이랑 인맥도 많이 올렸고요. 460. 어, 저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두세 달 남았지? 세 달 남았지? 자, 바캉스도 한번 가보죠. 딸에게 감수성은 300 안 넘어도 돼요. 근데 감수성 300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수성도 체력도 높이고 이렇게 하죠. 어, 미장원 파라디온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으로 체력, 그 다음에 마지막 휴식 바캉스. 오케이, 고! 갑시다. 너무 야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 알죠? 너 이거, 저 이거 뱁이 잘린단 말이에요. 이거 음란한 거는 되게 주의해야 돼. 음란한 거는 되게 약간 폭력적인 것보다도 음란한 거 중요해야 돼. 문석근형님 고맙습니다. 기부했어요. 빵 됐어. 네. 어. 자. 잠깐만요. 제가 먼저 1차 검증해보고.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야, 이건 안 돼.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건 안 돼요, 이건. 이 정도로 만족해주세요. 이 정도로 만족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만족해줘, 이 정도로만. 이건 너무 안, 방폭조심. 네, 이건 안 돼. 이건 뱁이 잘린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집으로 들어갈게요. 네. 어, 위험했다, 진짜.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니까 검색해서 직접 보세요. 저거 뭐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네, 네이버에 검색해서 직접 보시면 돼. 어, 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 한 장밖에 없는 건데. 동영상도 아니고. 어, 살짝 태닝 됐다. 너무 이쁘다. 어, 옷 갈아입히고. 어, 어, 야, 아빠한테 윙크한 거 봤어요? 야, 아빠한테 윙크한 거 봤냐고. 지금 완전 쩐다고 지금. 부끄럽대더님 고맙습니다. 자, 세이브. 아, 너무 이쁘다 우리 딸. 아, 우리 딸 왕자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 성취감 쩔겠다. 우리 아빠도 왕자 사위 한번 얻어보자. 왕자 사위 한번 얻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옷 갈아입히고. 빨리 끝냅시다. 끝났어요 이제. 이번 생일날 끝나는 거 맞죠? 맞죠? 이번 생일날 끝나는 거. 지금 최대한 모자란 거 올려야 되는데. 최대한 모자란 거 지금 뭐 올릴까요? 도덕성이 30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도덕성 30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을 낮춰야 된다고? 네, 남부 무상 수행 거라고? 어, 아, 두 턴 남았어. 도덕성 필요 없어요? 도덕 올리자고? 네, 도덕 올리고 서부 몰락지대 가가지고 그거 깎자 그걸로. 오케이? 신앙 깎으면 되겠죠? 교회 가서 도덕성 올리고 신학 낮추러 서부몰락지대 가면 되잖아. 그 다음에 신학 배우고. 아, 이렇게 하자. 자연과학 배우고 그 다음에 서부몰락 가서 됐고. 됐죠? 그 다음에 낮추고. 아, 인과 는다고?
아, 인가가 오르는구나. 아니야, 인가 안 올라. 안 싸우면 안 올라. 안 싸우면 안 오르지. 어, 바캉스 같아서 안 해. 어, 인가 조심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휴식 한번 쫙 해주고, 바캉스 산으로 가서 감수성 올리고. 네. 아, 오른다고? 네. 어, 인가 그럼 뭐 기부하지 뭐. 뭐 다 팔아가지고 기부해버리자. 자, 갑시다. 아, 살찐다고? 받아가야 된다고? 99만 안되면 된다고? 아, 기품은? 오케이. 아, 인과는 99만 아니면 된대. 아, 레오파드 팔고 할걸 그랬다. 어, 드레스 팔고 할걸 그랬어. 그냥 가. 어차피 엔딩이야. 이미 다 끝났어. 영여야 돼요? 아, 1만 있어도 안된대. 오케이, 오케이. 자, 말을 걸어요. 혼자서 다니는 거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인과 안 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인과 0 조건이에요. 그러게. 저렇게 많은 말 중에서 올바른 말을 골라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죠? 네. 이렇다 광고쟁이도 있고. 자, 말 걸어주고. 아, 늙은 육 만나지 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여러분들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마왕의 집에서 앞에서 캠프 치고 자면 신앙심을 떨어뜨려 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 여기 온 이유는 어 노노노노 숨어 멍청한 해골은 디파를 눈치지 못하고 갔대요. 이게 지능에 관련되는 건가? 저 숨는 게. 자, 왔다. 마왕 왔죠. 마왕 마왕 빰빰빰빰빰. 마왕 주제곡이에요? 그 기세를 보아 힘을 주도록 하지. 뭐 올릴까요? 매력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매력 올리면 안 돼. 매력 그럼 기품보다 높아져. 안 돼. 위험해요. 근력? 체력? 근력? 글렸고. 좋아서 글렸고. 신앙 18 내려갔고. 기품은 아이템 사면 돼요. 기품은 아이템 사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저걸로 올리는 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근력을 같이 골라줬어요. 뭐야, 근력은 필요 없어? 근데 근력을 왜 올리라고 그랬어요? 낚은 거야 일부러? 여러분들이 근력이 아니면 기품 둘 중에 하나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근력을 올리는 건데, 기품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어, 인과 올라가지 않게 잘할게요. 여러분들이 근력 아니면 기품 둘 중에 하나 막 말이 많길래, 둘 중에 그래도 내 딴에는 기품은 아이템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근력으로 한 건데. 인과가 25라고 지금? 말을 건다? 아, 말 통하지 않았다. 큰일 났다. 아이, 죽여버려. 야, 인가가 28이나 됐네. 집으로 돌아가요. 전사평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 마법평가가 올라갔다. 바캉스에 갈 돈이 없대. 불러오기 한번 해야겠는데. 가지 말자. 저기 안 가도 될 것 같아. 신화이고 나 말이고 빨리 엔딩이나 보자. 아, 진짜 귀찮아 미치겠어. 빨리 엔딩이나 봅시다. 어, 자, 가요. 국왕 만나서.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어요. 공부에 관해 감수성이나 높여주고, 그 다음에 단련시킨다. 무용을 해줄까? 지능으로. 아, 지능. 오케이. 자, 모두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고! 감수성도 올리고요. 감수성 300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잘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좀 만 명이나 되신다고 하시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땡큐. 자, 추천 버튼이랑 즐겨찾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이 게임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알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하이오 구단님 10개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엔딩 보러 갑시다. 세이브 하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조신녀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을 뭘 올리는데 쓰는 게 좋을까? 도덕성을 올릴까? 아, 신앙을 좀 내릴까? 신앙이 너무 높아. 신앙이 제일 높은데 신앙을 내리자. 자, 이거밖에 안 남았죠? 신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아, 옷 갈아입히고. 아, 좋아요. 굿굿굿. 뭐 좀 사줄까? 그리고 어, 사줄 거 있나? 팔 거 있나? 기품 올려주고 지능체. 지능 팔아버리자. 지능 이제 이거 너무 많아도 골치 아파. 이거 팔고. 돈이 없어서 옷 쇼핑도 안 돼. 그 다음에 이걸 사주자.
인과 빵이야. 없어. 내 인과 빵이에요. 실크 드레스 2000달러. 인과 빵이에요. 인과 빵. 아까 그거 다시 되돌렸어. 기다려요. 그럼 이 드레스를 팔아야 되나? 그냥 목면으로 입으라고? 아, 목면으로 입으래요. 그냥 안 이쁘지만 돈 안 된대. 그 다음에 뭐 사줄 거 없나? 백화점에 가서 책 같은 거, 지능 이거 팔아버려. 지능 의미 없어. 아이고. 팔고 그 다음에 하나 사줍시다. 칼 팔았어요. 어, 실크드레스 진짜 이쁠 텐데. 어찌어찌 다 팔면 실크드레스 살 수 있지 않을까? 칼 팔았어요. 아우, 실크드레스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잠깐만요. K1 팔고 갑옷 다 팔아버리고. 다 의미 없죠? K1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용의 레오타드 팔아버려요. 네, 목면도 팔아버리고. 아, 안돼 안돼, 돈 안돼. 야, 돈이 안되네. 비너스의 목걸이는, 아, 팔면 안돼. 평상복도 다 팔고. 야, 돈 좀 모자른다. 책도 팔아? 알았어, 다 팔게. 아니, 뭐 입을 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름 옷 하나 있어야지. 모자라 모자라. 다 반값인데. 아, 비너스 팔고 옷 사면은 기품 이득이래. 오케이. 실크드레스. 아, 그러네. 매력이 떨어지지만. 어, 할인가로 샀어! 굿! 아, 너무 이쁘다. 이게 정녕 우리 딸입니까? 와, 너무 이쁘네! 우리 딸! 마지막으로 아빠가 묻겠어요. 이젠 드디어 너의 비밀을 알려줄 때도 되지 않았니? 우리 딸 공부는 어때? 성적표는 어떻니? 세탁도 유령이 있어야 아버지에게도 가르쳐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세탁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 세탁 가르쳐줘서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 인형 하나 사주자. 성적표는 끝까지 안 보여주는구나. 자, 엔딩 보러 가고 갑시다 여러분. 엔딩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우리 딸. 네, 진학 낮추고. 돈 딱 맞았네. 용돈 주지 않고. 자, 세이브 했어요. 자, 주인님! 오늘은 아가씨의 생일입니다. 선물을 사러 가시겠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님은 돈이 없군요. 아, 정말 비참하네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떨린다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아, 282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못 봤네요. 운명의 날이죠? 네, 갑시다. 고! 8년간이 꿈처럼 지나갔다. 대도의 딸 디파도 18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18세, 그것은 부모에게서 떠나 사회로 향하게 되는 계기죠. 오호, 자네가 이전에 지은 시는 평판이 좋아. 자네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네. 작가의 길을 걷는 게 어떻겠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보라고. 아, 일단 작가가 됐죠. 결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대. 교제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이름도 모르는 분! 이름도 모르는 분! 이름 모르는 분이래! 이름 모르는 분이래! 저 이름 모르는 분이래! 어! 왔다! 왔어! 어, 프린세스 메이커! 어, 좋아! 됐어, 왕자님! 왕자님 딸! 좋았어! 됐어, 됐어! 와, 이제 해피엔딩! 프린세스 메이커! 됐죠, 여러분? 용자여, 당신의 아버지로서 훌륭한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의 딸의 능력은 극히 대박. 야, 대박이다 진짜요. 왔죠 왔죠. 야, 왕자님 오셨어. 야, 해피엔딩이다. 완전 해피엔딩. 시인도 됐고요. 그 다음에 왕자님도 왔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뿌꾸냥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뿌꾸냥님. 고마워요. 땡큐. 대포동님 고맙고요. 멋지대더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우리 스티커 주신 분들 빠리빠리 지나가서 미안해요. 못 봐서 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해피엔딩이네요. 아, 귀찮은 미녀님, 문석근형님, 카모우유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자, 모바일 분들, 카모우유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돼지야옹님 고맙습니다. 팬크로 가득 감사드리고요. 나예주 하나님 고맙고요. 연셀님 고맙습니다. 해피엔딩님도 고맙고, 예리원님도 고맙습니다. 효려님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격이네요. 아, 우리 딸을 진짜 이렇게 공주님을 만들었네요. 공주님을 만들었네요. 하나뎀님 고맙습니다. 틴탑스님 고마워요. 청담동 앨리스 성공. 진앙자님 고맙습니다. 기업병아리님 고맙습니다. 하연이양님 고맙습니다. 뚜깡님 고맙고요. 팽로가지 감사드립니다. 세이라님 고마워요. 배짱이 양반님, 엔영님 고맙습니다. 백공같은 돼지님도 고맙고요.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게임입니다. 아, 지금 일단 일일이 못 불러서 미안한데 일단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자, 다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역시 명불허전 명작 게임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한번 드러났다 놨다 하는 그런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이 게임은요. 남자가 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네, 뭐 야한 거 바라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시면은 괜찮은 게임. 거의 뭐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교과서 같은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임이기 때문에 네, 요 게임 한 번씩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도아라님 고마워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별풍 스티커 감사드려요. 가이낙사운보 에반게리온 뭐 저기 또 뭐 그랜나간 이런 거 그린대죠. 네, 거기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네. 아, 용의 엔딩 아 너무 오래 걸려. 나중에 한번 보자. 네, 큐티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어, 나중에 봅시다. 네, 그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골치 아파. 아, 재밌었네요. 프린세스 메이커 2 괜찮은 게임이네요. 정말 명작은 시간이 지나서 해서도 명작이네요. 네, 너무너무 잘 됐죠. 네.